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모델링, 쉐입 그리기 두 번째 시간으로 콘, 토러스, 실린더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메뉴에 콘을 클릭하시면 앞선 시간에서 보셨겠지만 센터 포인트를 고르라는 안내 문구가 좌측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콘의 반지름을 움직여가며 선택을 하고 올리시면 높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단 부분을 한 점에 모이게 하는 방식으로 할지 또는 위쪽 부분을 벌어진 형태로 하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다이얼로그 박스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름을 콘이라고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했던 구조들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본 세팅은 회전축, Z축을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바탕의 반지름, 그리고 탑쪽의 반지름, 지금은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꿔주게 돼서 프리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상단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프리뷰를 통해서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아래쪽 선택 항목은 X축의 센터, Y축의 센터, 그리고 Z민, Z맥스, 높이값입니다. 이번에도 세그멘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그먼트를 8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형태, 즉 팔각 기둥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콘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음은 토러스입니다. 자, 토러스를 클릭하고 똑같이 마우스를 움직이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메뉴 중에 프레스 ESC키를 누르면 다이얼로그 박스를 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ESC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와 같이 굳이 각각의 임의의 점을 더블클릭하여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다이얼로그 박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ESC키를 눌러서 바로 다이얼로그 박스로 들어오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토러스에 대해서 바깥쪽의 반지름 그리고 안쪽의 반지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의 값을 넣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센터 그리고 Y센터 Z센터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좌표 값을 보시면서 원점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우측으로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눌러서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작기에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름도 변경해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토러스의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리본 메뉴를 가게 되면 이렇게 히든 박스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실린더, 또 하나는 타원 형태의 실린더입니다. 하나씩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실린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기 때문에 바로 ESC키를 눌러서 다이얼로그 박스로 들어가면 됩니다. 실린더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축은 Z축 기준, 이번에는 Y축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의 축 반지름은 10, 안쪽 반지름을 구멍을 뚫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2. 이번에는 x는 0, y를 겹치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부터 마이너스 20. 항상 여러분들은 프리뷰를 눌러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축에서 좀 겹치기 때문에 이번에는 x축 그리고 y축으로도 값을 변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르시고 OK 누르시면 이번엔 실린더의 설정이 완료됩니다. 보시면 y축 기준으로 실린더 그리고 바깥 반지름 그리고 안에 반지름을 기준으로 구현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2키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너 라디우스를 0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막힌 형태의 실린더가 됩니다. 다음은 타원 형태의 실린더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들어와서 임의의 장축 그리고 단축을 설정해 준 다음 X, Y 값을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너무 Y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Y축을 좀더 내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원 형태의 실린더까지 함께 그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쉐입 구조들 중 콘, 토러스, 실린더에 대해서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이 쉐입 그리기는 앞으로 복잡한 구조를 그리기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어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